난 너가 105kg 될 때까지 기다려줄게. 그때 같이 운동할까? 공이사 법칙이라고 공감하고 이해하고 사과하기. 그리고 이제 치킨 먹으러 갈래? 살이 쪘다고? 애정이 찬 게 아닐까? 우선 안 보고 있었다라고 어필을 해야 되잖아. 어? 누구? 아, 저 사람? 에? 저게 이쁘다고? 모르겠는데? 너 스타일 누군데? 너지. 맞지, 그렇게 가야지. 나 같은 경우는 딱 봐. 에이, 네가 더 한인슬이다. 아, 이렇게 할 것 같아, 나 같으면. 기억이 안 난다, 아직 일단. 잠깐만, 나 작년에 사고를 당해서 기억 상실증에 걸린 것 같아. 뭐 예전 사랑이 중요한가? 현재가 중요하지, 이렇게 말하지. 그럼 만약 나랑 헤어지면은 다른 여자친구 그렇게 얘기하겠네? 왜 안 헤어질 건데 헤어질 거라고 그래? 심쿵. 난 헤어지자면 안 할 건데. 누가 하려고? 별로다. 와. 난 별로 기억이 안 나. 내 머릿속에 지우개. 나 같은 경우는 나 노래를 불러줄 것 같아. 뭐라고? 지금 이 순간 마법처럼 날 숨겨왔던 사실 끊어버린다. 진짜 연애 박사네. 아닙니다, 아닙니다. 그러니까 오바라면서 나는 진짜 정말 운명처럼 다가온 상대라는 걸 어필할 것 같아. 그냥 내가 전에 여자친구 있었었나? 누굴 만났었지 내가? 기억이 없는데? 나 잘 모르겠어. 그냥 이런 식으로 대답하는 거. 그럼 이렇게 했었잖아. 나도 남자친구 있었으니까 나한테만 말해봐. 어땠어? 그때 막 이렇게 이야기한 거지. 그때 진짜 좋았지. 회상에 젖으면서 눈이 초롱초롱. 그때 걔는 나에게 완벽했어. 그치. 자기가 이제 거기에 심취해가지고 더 자세히 말하는 애들 있잖아. 그냥 그럴 때는 정보 전달을 해야지 감정 공유를 하면 안 돼. 맞아, 맞아, 맞아. 간단하게. 그냥 뭐 어땠어? 화장 한 거였어? 나 오늘 민낯인데 왜 이렇게 이뻐?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. 미지. 아, 그런가? 미지 화장을 했는데 민낯인 줄 알았다. 그러네요. 용아, 나 오늘 화장 어때? 잠깐만, 지난주에 그 쇼 음악 중심에 아이린 메이크업 아니야 이거? 괜찮은데? 너무 이쁜데 오늘? 와, 아이린 같은데? 자기야, 나 오늘 화장 마시가 한 거 같지 않아? 무슨 마시가? 오늘 오마이 갓이다. 야, 오마이갓! 하지마! 오마이갓! 오마이갓! 무슨 맛이가? 오마이갓이다! 오마이갓! 에잉? 다이어트 한다고? 그럼 바람 불면 날아가잖아! 뭐 이런 말도 있잖아. 굳이? 나 잘 모르겠는데? 아니, 살쪘어? 뭐 어제 먹고 자가지고 부은 거 같은데? 살이 쪘다고? 애정이 찬 게 아닐까? 난 지금이 더 이쁜 거 같은데? 지금 더 이쁘다? 그럼 전에 안 이뻤어? 전에는 또 전에만의 매력이 있는데 지금은 또 다른 매력이 보이네. 너무 색달라. 까도 계속 넣어. 아니야. 그리고 이런 상황도 있을 거 아니야. 속으로 나는 좀 살 뺐으면 좋겠어. 그랬을 때는 나 같으면은 난 너가 105kg 될 때까지 기다려줄게. 그때 같이 운동할까? 이런 식으로 같이 운동하자 할 것 같아요.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건 좀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뭐 먹고 있는데 갑자기 집어가지고 그러니까 네가 살이 찌지 이렇게 하면 안 돼요. 절대 안 됩니다. 이 말 듣잖아. 진짜 재밌게 절대 못 놀아. 계속 신경 쓰이는 거지. 단 한시라도 나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으면 너는 진짜 큰일 날 줄 알아. 이거지. 와. 정말 신경 안 썼다가는 황천계가 이러면. 아, 뭐야. 나 너랑 계속 연락하고 싶었는데. 진짜. 안 자면 안 돼? 제발. 자지 마. 그래봤자 너는 지금 거기서 놀고 있잖아. 저 앞에 쥐가 막 쫄아. 치킨 싸가면서? 치킨 싸가면서. 그러니까 재밌게 놀아라는 게 그래도 나는 어느 정도 신경 쓰고 놀란 말인가? 그러지 않을까 아무래도. 연락 좀 해라. 뭐 이런 거지. 어떻게 매번 그래? 지금 여자야? 형 여자일 거 아니야? 와, 네, 잠깐만. 지금 너 문제를 보고 지금 충격 먹었어. 남자 이렇게 해도 되나? 이거는 내가 봤을 때 외통수야. 어떻게 이걸 마음을 돌려줄까? 이거는 소고기도 안 될 것 같은데? 이제 내가 그랬다면 두 손 꽉 모아서 송과하오나 제가 어제 잠시 미쳤었나 봅니다. 아래오 건데 한 번만 봐주시면 안 되겠사옵니까? 성은이 마구카옵니다. 아니 이건 남자가 잘못했으니까. 맞아, 너무 잘못했지. 말 안 하고 잠깐 예의가 아니지. 약간 이거는 수능 30번 문제야, 이건 확실한 건. 와, 이건 너무 어려워. 우선 또 길게 한 50자 내외로 얘기를 해야 되잖아. 맞아, 맞아. 50자 내외로. 육하원칙이 중요해, 이건. 맞아, 정말 중요하지. 육하원칙 정말 중요해. 맞아, 맞아.
그리고 앞으로 안 그래야겠다. 맞아. 그게 제일 중요하지.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. 또 어떤 걸 잘못을 했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다시는 안 그러겠다. 그리고 이제 치킨 먹으러 갈래? 나만의 그 공식이 있어. 공이사 법칙이라고. 공감하고 이해하고 사과하기. 이거 하나면 다 끝나. 역시 공감은 공감하는 거지. 그것 때문에 너가 화가 났구나. 내가 그렇게 해서 이해하는 거. 화날만 하네. 그게 그리고 사과하는 거 진심으로. 송구합니다. 공이사 알아두세요. 공이사. 나 같은 경우는 그냥 뭘 잘못했으면 진짜 다 말하는 것 같아. 내가 뭘 잘못해서 뭘 잘못했고 왜 그랬는지 어떻게 말했는지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 다음엔 다시 안 하겠다. 일단 사과를 하고 그다음에 나는 논리정연하게 말을 한 다음에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. 나는 이렇게 사과를 하니까 여자애가 나보고 그러더라고. 넌 왜 이렇게 논리적이냐고. 그래서 기분이 나쁘대. 기계 같다고. 그냥 기계는 아니야. 이거는 제가 정해드릴게요. 남자분들 이렇게 대답하면은 대충 대답하는 거야. 둘 다 너무 잘 어울려. 이런 식으로 말할 것 같은데. 이거는 생각을 안 한 거고 이거는 어디서 본 건 있어가지고 정확하게 이 옷은 너한테 이건 입으면 넌 좀 더 섹시한 것 같고 맞아, 이거는 좀 더 귀여운 것 같아. 맞아. 아 나는 둘 다 너무 좋은데? 이렇게 가야 됩니다. 느낌을 말을 줘야 돼. 너의 점수를 매기는 게 아니라 리뷰라 해야 되나? 오 정확하네. 어떤 건지 이게 이건 어떤 느낌이고 어떤 느낌이다. 그래서 이건 이럴 때 좋겠다 이건 이럴 때 좋겠다.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또 헷갈려. 그러면은 자기가 갖고 있는 옷이랑 어떤 게 더 어울릴지 생각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 라고 하면은 좋을 것 같은데. 어떻게 잘 알지 이렇게? 저요? 여자친구가 페인트칠을 했어. 그래가지고 냄새 때문에 머리가 너무 아파. 그렇다고 또 문을 여니까 매연 냄새가 들어와서 또 그거는 그거대로 머리가 아파. 그러면 문을 열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? 둘 중 하나는 해야겠네. 나는 창문을 닫고 디퓨저를 쓸 것 같아. 디퓨저? 그 페인트 냄새 안 나는 그런 거 사가지고. 나는 그럼 지금 바람 쐬러 나가자. 환기 좀 시키고 이럴 것 같아. 아 그 방법이 있구나. 나는 그냥 아 그럼 거실에 나와서 있으면 되지 이렇게 얘기할 것 같거든. 아 그래? 그럼 집에 있기 싫으면 우리 집 올래? 넷플릭스 볼까? 치킨 시켜서? 응. 공기청 되게 바리바리 싸웠나 보다. 피센 거 사올까 웅진 거 사올까 고민했었는데 우리 나쁜 놈 돼버렸다. 내가 죽일 놈이지 뭐. 여자들의 언어 이것도 사바사 아닌가? 그치 뭐 사람에 따라 다 다른데 이게 정답이라고 할 수 있나 그게? 남자에 비해서 여자가 좀 더 이렇다는 성향이 있는 건가? 좀 더 감성적이잖아 여성분들이. 맞아. 남자보다는 아까 말했다시피 남자는 고민을 상담하면은 해결책을 제시하고 여자는 공감을 원하잖아. 그러니까 여자친구 싸웠을 때 야 그럼 남자 같은 경우는 그럼 이렇게 해야지 하는데 여자들은 고민 상담은 이러잖아. 진짜 쓰레기네. 그니까 맞아 맞아 서로 공감을 해주는 거니까.